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미 1탄부터 4탄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엄마가 지금 2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싫어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제가 오늘 한번 엄마가 다시 2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시게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도 니네 애들은 착한 거요. 우리 선호 새끼는 아유 이거 착한 게 다 되셨다. 너! 뭐 개수자 개새끼야! 너! 개수자 개새끼야! 왜! 춤 추자고! 왜 춤을 춰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뭐야 이거? 엄마! 예. 네. 뭐야? 이게 뭐야? 엄마 등산할 때 허리에 차고 다니는 스피커 이거? 때문에. 아 이거 말고! 이렇게 여기 굴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갑으로 내고 있어! 이거 말고! 아 그거보다 이게 더 좋은 거야! 그래? 그리고 이거 그것도 뭐야? 용돈! 에이 개구랄 밟고 있네 이 쌍놈 새끼. 용돈 23만원. 그봐 이 쌍놈 새끼도 나 장난치는 거야. 아니야 진짜 23만원이요. 이러 이 씨 구랄만 밟으면 되죠 너는. 진짜인데? 미쳤나봐 이거. 이러 이 쌍놈 새끼 쌍놈 새끼 이래도 23이면 나 새끼야 어? 25만원이고 50만원이고 50만원이고 30만원이지 23만원이 뭐야? 이래도 23이라는 숫자가 싫냐고. 23이 싫어. 아니 돈만 좋아. 돈만. 왜? 아니 네 대가리 생각나서. 그럼 내놔. 저수 먹어봐 이제! 네 엉덩이 똥꼬는 게 털나는 거야 새끼야. 내가 아니 23이라는 숫자가 싫다며. 그래 그럼 더 줄까? 내놔. 어? 더 줄까? 아니 왜 더 줘? 23이라는 숫자 싫다며. 나도 용돈 주는 마음 빈정상해가지고 안 되겠어. 웃기고 자빠졌네 씨바꼬. 아니 23... 아! 씨야 좋아 싫어. 23이라는 숫자가 좋아 싫어. 아 싫어. 25가 좋아. 잠깐만 기다려봐. 아니 봐봐 잘 봐 깻잎아 23만원이 좋으면 가만히 있고 싫으면 손 들어봐 알겠지? 해봐 가만히 있잖아 시야를 얘도... 떠세요 씨바 그럼 반대로 시켜봐 어? 반대로 이 새끼야 얘가 아니... 그럼 손 들어 해봐 반대로 야 23만원이 좋으면 손 들고 싫으면 가만히 있어 알겠지? 응 고마워 얘가 들어가 네 손가락으로 들었지 손가락 얘가 안 들었어 얘도 23만원이 좋던데 왜 엄마만 싫다 그래 23만원만 이 머리가 생각나서 이 개쌍놈 새끼야 어? 개쌍놈 새끼야?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거 사준 기념으로 춤 한번 주자 내 소원이야 미쳤어 내가? 아 한 번만 싫어 아니 내가 이거 사줬잖아 엄마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용돈 23만원까지 주고 그래서 내가 그럼 춤춰야 되는 거야? 아 기쁘지 않아? 엄마 안 기뻐? 이것만 기뻐 그치? 이거 22만원만 기뻐 그럼 한 번만 춤추자 알았어 21 23